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BJ 야식입니다. 자, 오늘은 이 카레 볶음면, 이거 이마트에서만 파는 거거든요. 이마트에서만 파는 건데 칼로리 굉장히 낮아요. 한 봉지에 345칼로리밖에 안 돼요. 포화 지방도 굉장히 적고요. 이 다이어트 라면인 것 같아요. 제주산은 삼양식품 되겠습니다. 이거 세 봉지에 이따가 먹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이 다이어트 마지막 날이거든요. 오늘이 9월 12일 다이어트 마지막 날인데, 최종적으로 체중이 얼마나 나올지 제가 좀 측정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일단 체중을 좀 재고. 마지막 체중. 자, 시청자분들, 마지막 체중이요. 78.80. 78.80 되겠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유튜브 보시면은 8월 30일부터 계속 라면 먹은 영상 올라왔는데 거기 체중이 썸네일에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일 전에 비해서 3kg 빠진 거예요. 3일 전에가 81.89였잖아요. 이때부터 무릎 상태가 좋아가지고 이틀 전에 80.92, 거의 1kg 빠졌죠. 그 다음에 어제 80.08, 또 거의 1kg 빠지고 오늘 78.80, 거의 1kg 넘게 빠지고. 그러니까 무릎 상태가 회복이 되고 나서는 이렇게 하루 1kg씩 빠진 거라고 보면 돼요. 자, 시청자분들 이제 라면 넣도록 할게요. 뭐야, 한 봉지. 분말스프를 넣도록 할게요. 카레 분말스프. 자, 시청자분 잘 먹게요. 시청자분 김치하고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김치. 자, 시청자분 일단 김치 하나 먹고. 잘 먹게요. 뭔가 좀 밍밍한데? 맛은 있는데 뭔가 좀 밍밍해요. 약간 좀 카레가 좀 진했으면 좋겠어. 맛은 있어요. 맛은 있네. 맛있다. 맛있는데 그 오뚜기 카레면 있잖아요. 그게 더 맛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기름에 튀긴 거고 이거는 구운 면이기 때문에. 구운 면은 사실 그렇게 맛이 있진 않거든요. 왜냐면 느끼함이 좀 빠져가지고. 대신에 이거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요. 한 봉지에 340칼로리밖에 안 돼요. 우와. 340칼로리. 우와. 보통 라면 한 봉지에 500칼로리 넘잖아요. 내일 미용실 가서 삭발해야지. 시청자분들 78.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삭발을 해야 됩니다. 삭발 안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삭발 안 하잖아요. 저기 시청자분들 폭동이 일어납니다. 폭동.
85.45에서 지금 14일 만에 78.80으로 한 6.7kg 정도 빠졌어요. 맛있다, 이거. 처음에 먹었을 때 아까 좀 밍밍했잖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뭔가 카레 향이 깊이 박혀. 진한 느낌이 있어요. 진한 카레 향이 쑥 올라오는데? 오, 맛있는데? 야, 미안하다. 내가 처음에 맛이 밍밍하다고 해서 좀 별로라고 해서 미안하다. 맛있네. 보기에는 별로 안 진해 보이잖아요. 약간 좀 밍밍해 보이는데, 먹다 보면 약간 좀 카레 향이 이렇게 쑥 올라가. 이거는 카레 볶음면, 그리고 오뚜기는 카레면. 그거는 약간 국물처럼 돼 있어요. 이거는 국물이 없고 그냥 볶아서 먹는 거야. 카카오닙스 안 드시나? 아, 카카오닙스에서 우리 집에 좀 이따 보내준대요. 늦고 있어요. 보내주면 그때 또 열심히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야, 맛있다, 이거. 오늘 28km 뛰었어요. 28km를 뛴건 아니고, 뛰고 걷고, 뛰고 걷고, 인터벌, 이런 식으로. 여기 뭐야, 감자도 있는 거야? 감자, 양파. 야, 여기 감자도 들어있네. 감자. 그 다음에 완두콩. 당근. 그 다음에 여기 뭐야, 양파? 양파? 양배추. 아까 양배추도 보인 것 같은데. 고기도 들어있어. 뭐야. 카레에 뭐 저기 있을 만한 건다 들어있네. 카레에 뭐 저기 있을 만한 건다 들어있어요. 이거는 오디 되겠습니다, 오디. 야, 이거 마지막에 그거 먹는 게 제일 맛있네. 소리 안 나게 해야 돼. 천천히 누를게요. 매너 손이지 않습니까? 매너.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희 귀를 불편하게 해드리면 안 되거든요. 자, 바쁘신 와중에 야식 방송이 왔는데 귀가 불편해 봐. 얼마나 저기 야식이를 미워하겠어. 그러지 않습니까? 막 괜찮다.
근데 구운 면이라서 약간 느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별로일 수 있어요. 느끼함이 좀 빠져가지고 담백합니다. 시청자님들, 오늘 카레볶음면, 와, 엄청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15kg 도전 실패를 해서 내일 또 삭발을 해야 되는데 미용실 가서 3ml로 제가 밀어달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내일도 또 방송 있으니까 또 찾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잘 먹었습니다.